영원아, 감옥지목 왜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본적 있냐? 감옥저거, 진목저거 왜 굳이 사용을 할까? 우리 문법 하나 존나 어려운 거 생각하기도 싫은데 왜 굳이 이런 걸 쓰는 걸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왜 쓸까? 주어도 너무 길면은 그치, 일단 가주어를 쓰는 게, 가주어는 주어가 너무 기니까 가주어 쓰는 거잖아. 감옥저거는? 목적으로 길어서. 길어서. 맞아요. 길어서인데 한 단어가 추가돼야 돼. 한 이유가 더 추가돼야 돼. 목적어가 길기 때문에 뭐를 잘 하기가 힘들까? 뭐를 구분하기가 힘들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아니, 주어 동사는 목적 앞에 있으니까 상관없잖아. 뭐를 구분하기가 힘들까? 이 문장을 예시로 들면. 여기서 지금 문장의 보어가 뭐죠? 봤어. 무슨 보어야? 목적격 보어죠. 맞지? 얘들아, 만약에 그냥 주어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쪼라라라 목적어 있으면 굳이 얘를 뒤로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어가 귀엽게 한 마리 딱 있는 거야. 근데 시바 목적어가 존나 길어. 그러면 make to 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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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뒤로 보내고 거기다 깔끔하게 뭐 쓰는 거야? 가목적을 쓰는 거야. 뭐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구어를 알아채기 쉽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가목적어. 그러면 가목적어는 몇 형식에서만 활용한다? 5형식에서만 활용하는 게 가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이해되지 얘들아? 왜 쓰는지를 알면 문법이 더 쉬워집니다. 왜 쓰는지를 알면 문장이 더 잘 보여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thanks to 밑줄. 요것도 모르는 중3 없겠죠? 다른 반에서 한 명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thanks to 시키니까 감사용 뒤질래? 씨, 이랬는데. thanks to 뭐죠? 덕분에. thanks to. 자, 이 기계 덕분에 information began spread much faster than before. 정보가 이전보다 더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거기서 begin은 얘들아 무슨 목적이더라? 기억나냐? 좋아하기 시작해서 사랑했고 계속했고 싫어했고. 둘먹취잖아. 그지? 러브스토리. 좋아하기 시작하고 사랑을 계속하고 싫어하고. 맞지? 그래서 spreading으로 바꿀 수도 있고. 얘들아 거기서 근데 명작 중요한 거는 spread야. 밑줄 포인트는 아닌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began to be spread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spread는 그 자체로 퍼지다예요. 자동사로. 오케이? 퍼트리다도 되지만 여기서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능동태 형태로 놔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can이 갑시다. 통조림. 자, because of this technology, 이 기술 때문에 people were able to store food longer. store 동사죠. 저장하다. 사람들은 음식을 더 오래 저장할 수 있었다. also 또한 people were able to prepare for food shortage. 사람들은 음식 부족을 준비할 수 있었다. by 뭐함으로써? 통조림을 저장함으로써. 됐습니까? 자, 첫 번째 줄 because of 밑줄. 자, because of 이거 품사 뭐더라? 전치사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와 뭐가? 모두죠? 그 다음 명사 오는 거지. 자, 뭐 때문에 전치사 동의에 뭐 있더라? 전치사 때문에 owing to. 어우! owing to 또 due to. 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하고요. thanks to도 마찬가지고. 그죠? 또 하나 선생님 좀 어려운 거 하나 알려줬잖아. 카운트 오브 이런 전체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는 아닌데 얘들아
거기 by storing canned food 있죠. 그래서 통조림을 영어로 할 때 canning food가 아니고 캔 되어진 푸드다라고 해서 하는 거죠. 왜냐면 캔이 통조림으로 만들다는 뜻이 있거든. 그 음식은 통조림 만들어진 거잖아요. 수동이죠. 캔드 푸드라고 한다는 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밑에 프로젝트 링크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넘기겠어요. 마지막 장. 자, 스크립트 봅니다. 자, hey, 야, have you played this game? 이 게임 해봤냐? It's really exciting. 진짜 졸라 재밌어. Yes, I have. 해봤어. That game is pretty popular these days. 요즘 그 게임 몰라 유명하잖아. The developer used AI technology in it. 그 개발자는 그 게임 안에 AI 기술을 사용했어요. AI가 뭐죠? 인공지능. 뭐 해줄 말이냐?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줄 말이야. The game character. 그 게임 캐릭터들이 are equipped in AI를 갖추고 있어. 아 진짜? Could you explain in more detail?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니? Sure, 물론이지. The AI characters in the game. 게임에 있는 인공지능 캐릭터들이 learn from what human plays do. 인간 플레이어들이 하는 것으로부터 배웠고 develop their skill, 그들의 기술을 개발해. Oh, that's why I sometimes felt like they already knew my moves. 그것이 바로 내가 때때로 그들이 이미 내 움직임들을 알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구나. You're very smart. 걔네 돌독이야. It's like that. 마치 게임에 있는 인공지능이 더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 자, 거기서 포인트 딱 세 개만 잡고 갈게요. 자, 다섯 번째 줄에 여섯 번째 줄이군요. Are equipped with까지. 포인트 21번. 포인트 21번. 여러분 아웃핏이란 말 들어봤죠? 아웃핏 밖에 입는 장비 같은 아웃핏 아웃핏은 왜 이런 거 들어서라고 해? T 두 개 아웃핏은 왜 같은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뭐뭐를 갖추다는 뜻이에요. 뭐뭐를 갖추다, 장비를 갖추다. 그래서 너네 장비를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 장비. equipment라고 하더라. equipment. 그거의 동사 형태야. equip, 장비를 갖추게 한다는 뜻이고, 수동태로 써야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 P 두 개예요. 단자음 단모음으로 끝나니까 뭔 소리야. 단모음 단자음이니까 자음 한 번 더 쓰고 이겨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 that's y에서 y 동그라미. 자, 이 y 뭡니까? 아까 how는 관계부사 how였고, 여기서 관계부사 y죠. 그죠? 근데 지금 선행사 어떻게 된 거야? 생략된 거야, 앞에. y는 관계부사 뭐죠? The reasoning. 생략됐습니다. The reason. 관계부사 why 근데 여기 지금 the reason이 생략된 겁니다. 관계부사 다음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고 관계부사 why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부사 뭘로 바꿀 수 있었더라? for which죠. for the reason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stronger and stronger 비교급 플러스 비교급 and 비교급 하면 갈수록 점점 더
멋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7과 듣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숙제는 다 받았나요? 네. 말씀해 주셨나요? 네. 숙제 잘 해보시고, 오늘 뭐 단어나 이런 거 통과 못한 사람, 성훈이 뭐 해가시고, 숙제 다 안 해온 사람, 숙제 여기 다 했냐? 가자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아, 네. 단어 시험은 어떻게 하고 있어?